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석가모니가 이것만 하면 무조건 고통 잡는다고 가르쳐 준게 세상을 무상고 무아라고 봐버린대요. 깨어서 해야 돼요. 정념 팔정도를 다 써야 되는데 팔정도 중에 제일 핵심이 정념하고 정견이요. 정견은 올바른 견해인데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올바른 견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원한 줄 알고 집착하는 그것들이 무상한 거라는 걸 명확히 직시하는 게 정견이에요. 그것들을 무상한 거다. 생각도, 감정도, 뭐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오감도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어떤 거 하나를 내 마음에 상을 세워놓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영원한, 심지어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태어난 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그이 내가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놔라 하는 게 소승불교의 제일 장점이고요. 그거 내려놓기 시키는 게.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아공 그래요. 나도 본래 무상하더라 하는 걸 깨치는. 근데 이제 이거는 에고의 어떤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니까 이건 깨야 되지만 참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참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나를 영원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 오감, 감정 아닙니까? 이거죠. 오온 아닙니까? 색깔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 어떤 의지나 식별 아니더냐?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 그러니까 그 나는 따져봐라. 생각, 감정, 오감으로 분해되는데 각각이 다 무상한데 나라는 게 어떻게 영원하냐?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공입니다. 초기 불교는, 소승 불교는 그걸 강조해요. 초기 불교랑 소승 불교는 아공, 나라는 것도 사실 무상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걸 직시하는. 직시하는 건 반야바라밀이고 받아들이는 건 인욕바라밀이죠. 그걸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건 선정바라밀입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어떤 고통도 잡더라 하는 걸 석가모니가 깨달으세요. 모든 고통은 다 가져와봐라. 내가 고통 다 없애주면. 이 방법 아시겠죠?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방편으로 쓰세요. 티승은 여기서 안 머무른다 그랬죠.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런데도 그 무상고 무아도 사실은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고 껴안아 버리면 티승이고. 근데 방편으로 먼저 이렇게 내려놔 보셔야 에고가 집착하고 있으면 티승이고 소승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답이 내려놓으신 다음에 내려놓는 건 소승이 잘하고요. 아공. 나라는 게 영원한 줄 알았더니 따져보니까 나라는 것 자체가 무상하더라. 이때의 나는 에고죠. 에고가 무상하더라 하는 걸 알고 내려놓는 게 여기까지가 아공, 소승불교의 가르침이고요. 대승은 한알더 붙어요. 법공. 일체유심조라고도 하는 내용이에요. 법공. 근데 이 깨어서 보니까요. 이렇게 깨어서 다 무상고 무아인 세상을 내려놓고 이렇게 있어봤더니 참나는 그걸 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에고가 뒤로 빠졌더니. 영원하다고 집착했던 그런 애고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쉬고 있었더니 열반의 입장, 참나 입장에서 볼때 무상고 무아란 놈 자체도 사실은 참나의 변주들라는 겁니다. 생각도 다 참나에서 나온 거고 감정도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걸안 겁니다. 일체가 유심이었잖아. 다른 말로요. 유식학에서는 만법이 유식이었잖아. 만법이나 일체는 같은 말이고 유식에서 식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에서 다 나왔잖아. 마음에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한 마음에서 다 나왔잖아. 그럼 가를 필요가 없어지죠. 무상고 무아도 그대로 긍정하겠대요. 이건 아주 초월적인 시각에서 긍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먼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공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법공을 통해서 그걸 긍정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 감정, 오감이 본래 공하더라 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놈이 사실은 공은 다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걸안 겁니다. 둘이 아니더라 하는 걸 아는 것까지가 가야 대승보살로서의 이제 깨달음이에요. 소승보살은 아공만 얻어도 좋아요. 거기서 만족해요. 고통은 그것만으로 모든 고통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승은 불어 감수해야 할 고통도 있거든요. 석가모니가 중생 구제하려고 일부러 아픈 데도 돌아다니셨듯이 불어 무상고 무아인 세계에 불어 들어가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세계를 긍정하게 됩니다, 보살은. 법공까지 얻으셔야 보살도가 나와요.
그럼 이 곧 자기 고통만 넘어선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좀더 입장이 다르죠. 이걸 잘 활용하세요. 일단 소승도 방편으로 잘 쓰세요. 석가모니께서 가장 강조하신 그 방법.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을 직시하세요.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도 본래 공하다라고 아세요.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깔끔하죠. 소승도 넘어서 버립니다. 소승의 방법을 다 쓰면서도 그걸 넘어서요. 소승불교 방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아공이라는 개념을 대승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아공, 법공 두 개를 다 깨치면 이공, 구공 그래요. 이공이라고 돼요. 두 개가 두 개를 다 하라는. 함께, 뭐죠? 가출구자를 써서 구공도 그래요. 두 개 다 알면 견성이 확실해요. 이러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래도 일지보살은 아니고요. 일주보살. 1급 정도는 인정받습니다. 이 정도가요. 저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 그 경지에. 원래 확철대오는 훨씬 높은 경지. 12지를 말하지만 선에서 확철되어 그러는 건 딱 그 정도. 참나랑 나 사이에 아주 이제 벽이 없어지고 친해졌다. 확 트였다. 참나랑 나 사이 가리던 게 확 트였다 하는데, 근데도 들여다보면 안 트인 게 있어요. 견성한 뒤에도 보시지계 인욕청진이라는 실전에서 하는 바라밀들은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씨앗만 있는 거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 뒤에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일지보살합니다. 참나를 처음 그냥 시원하게 만난 건 1급이지만 일단 정도 육바라밀에 대한 끝없는 훈련이 겸해져야만 참나에 대한 이해도가 성숙되면서 진짜 견성이 나와요.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전에 안 성은 그 성은 나도 알긴 알고 지내긴 했지만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하는 게 이제 한 일지보살 가야 나와. 이런 존재였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고통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힘이 거기 있었네 하는 건 그때 나와. 이게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예요. 아라한은 자기 고통을 없애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거 없애는 정도 수행해서 만족하는 존재. 원래 아라한은 위대한 자라는 뜻인데요. 아무튼 역사적 아라한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보살은 뭐냐? 자기 고통을 넘어서서 우주를 경영하는 힘을 참나에서 끌어내는 사람. 우주 어디를 가도 거기를 경영하고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큰 힘과 자비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축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내 앞에 닥친 생각, 감정, 오감의 그런 고뇌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라한처럼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 보살처럼 육바라밀로 경영하세요. 삶을. 좋죠. 같이 있으면 좋죠. 아라한처럼 번뇌에서 빠져나오시고 보살처럼 또 그런 육바라밀로 그런 번뇌를 경영하실 수 있으면요. 탁월하죠. 이게 이공을 다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그 심사에 뭔가 하나 걸리신 거 있으면 한번 던져보세요. 참나에다 던지시고 녹여지는지 무상고 무하다 라고 딱 직시,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깨어 계시면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깨어 계셔야 돼요. 선정과 정의 상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같이 다져야 되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는 지혜고 깨어있는 건 선정이죠.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면 선정에서 오는 선정 상태에 드시면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현실을 직시하니까 현실 직시에서 나온 내용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에고가 기분이 좋아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정이 아니면요. 에고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요. 직시해봤자 나한테 좌절과 절망만 남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세상은 무상하다고 얘기하면 싫죠. 근데 깨어 계시면 내가 여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여요.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고뇌에서, 이 에고의 사소한 고뇌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 알아도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가 되고 예전에 그 자격증이 나온 거죠. 아라한이라는. 석가모니 때 500라한인이어서 500아라한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자격증 가진 분이 한 500명 됐다는데
저는 이 시대가 좋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꼭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시대고 국민들이 의식 수준도 높은 시대니까 500 보살이 나오면 재밌지 않겠냐는 500 아라한이 아니라 자기 고통 해결하는 500명이 아니고 이제 그이 세상을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500명이 자신의 고통 다스리는 건 기본이고요. 자리 이탈을 할수 있는 500명이 500 보살이 한번 모여보면 재밌지 않겠냐. 보살, 그때, 보살 소굴 그랬듯이, 보살 소굴, 보살 클럽, 보살 연대, 예, 이런 말 제가 자주 씁니다만, 보살이 되셔야 돼요. 아라한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내 번뇌만 해결됐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건 그분 생각이지, 그분들. 내가 내 번뇌를 해결하면 내 가족한테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도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남하고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거냐의 의문이 생기게 돼 있고, 좋은 답을 내리다 보면 아라한 단계를 넘어서 자연히 보살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의도적으로 그걸 막고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출가해버린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막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시 번뇌로 빠질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가족으로 인해서. 그쵸? 그래서 이 마음씀이 너무 작아요. 출가 안 하면 알아 못 된다라고 지금 지도하는 소승불교의 가르침도. 가족을 버려야만 우리가 견성할 수 있는 그런 견성. 그런 열반,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걸 체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해보니 진짜 그렇더라 하시는 말 나오시게. 지금 좀 고통이 없어지시나요? 번뇌를 좀 놔보세요. 매정하게. 번뇌가 막 이렇게 달라붙어도 매정하게. 넌 무상하다. 넌 번뇌다 하는 거를. 그래서 너는 에고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다 하는 걸 직시하시고 욕심을 한번 놔보시면 욕심이 나아지면 그놈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간단해요. 욕심이에요. 모든 원인은 가래. 갈증이란 뜻이에요. 갈 이에는 갈증과 사랑. 뭔가 그걸 엄청나게 갈구하는 그 욕심이 집착이죠. 그러니까 욕심 집착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 있으면 번뇌 있고 집착 없으면 번뇌 없다 하는 게 석가모니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놔버리는 제일 쉬운 거는 석가모니식은 내가 본래 무상하다는 걸 통찰하는 건데 그 통찰도 겸해서요. 학장에서는 이름을 놔버리세요. 이름을 몰라 해버리세요. 욕심이 금방 힘을 잃어버려요. 에고가 뒤로 빠져버리면 금방 힘을 잃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욕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욕심이 아니에요. 순수한 알아차림이지. 여기에 이제 남하고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더 씌워야만 그게 욕심이 돼요. 안 그러면요. 나라는 느낌 자체는 되게 순수해요. 우주를 그냥 나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 자체는 되게 순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나라는 존재감이 내가 집착을 할때 욕심이 돼요. 에고가 들어서요. 나라는 존재감은 이게 유식학으로 말하면 팔식이에요. 그래서 언제 에고가 등장하냐면요. 팔식을 나라고 집착할 때 칠식이 일어나요. 이건 내 거야 하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요. 남하고 다른 내 거야 하면 칠식이 들어서고 이 칠식이 들어서면 에고가 확립되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서 육식, 오식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로 되도록 존재하세요. 이름 몰라 하시고 이름 모르고 나로 있으면 그게 아리아식 상태예요. 순수의식 상태. 여기다가 다 모든 문제를 맡기고 쉬시면 에고도 잘 알아서 기능하게 되니까요. 힘 빼는 걸 여기서 좀 배워가셔야지 이 세상 나가서 막 실전에서 부딪히실 때 바로바로 힘을 빼셔야 되잖아요. 힘만 빼버리시면 돼요. 빼면 바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는 본래 전지전능한 순수의식, 아뢰야식이 충만해 있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제 얘기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봉과 이제 대승의 법공 관련해서요. 예. 지금 생각, 감정 이런 것도 대승에서는 참 나에서 예. 생긴다 그러잖아요. 예. 초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과 그 감각 기관과 만남의 식이 생긴다고 예. 얘기를 하지 참 나에서 생각, 감정이 생긴다는 식의 얘기는 안 하는데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참나 입장에서 지금 깨워서 보시면 생각감, 정오감을 둘러보시나요? 그렇죠. 식이 어서 일어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식이 생긴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식이 드러나는 인연을 말하는 거고요. 식이 애초에 어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각기관인 대상이니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만 존재하죠. 우리가 만나는 건 우리 마음에 들어온 놈들이죠. 우리 마음의 오감의 영역일 뿐이에요. 오감이건 생각이건 감정이건 다 어디서 이게 작용을 일으키느냐 추적에 들어가면 참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그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법공을 먼저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육군이니 육경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영역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식마저도 다 마음의 영역이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뭔지를 알면 거기서 이게 다 나온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 객관적인 컵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 눈에 본 이 컵은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컵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객관적으로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객관적인 컵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10명,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본 컵, 각각의 컵이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저쪽 모니터에는 뭐가 비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 눈에는 이 컵이 파란색이 입혀서 보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을 맞춰보면 보고 있는 게 유사하다는 건 알지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은 각자의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우리는. 자기 마음밖에 못 봐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들여다보면 참나기 때문에 법공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소승은 거기까지 논리를 전개를 안 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얘기하고 끝냈는데 대승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왔는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승에서는 나라고 하는 게 따져보면 색수상행식 오원에 불과하다고 분열시키고 끝냈는데 대승은 그러면 색수상행식은 어디서 나왔는데 이걸 연구해 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니까 결국 색수상행식도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의 근원자리인 참나에서 이놈들이 나왔다라는 결론 일체유심이라는 말을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법 유식이라는 게 대승의 모토잖아요. 모든 게 마음법 언제 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그게 이걸 주장한 거예요. 소승에서 얘기가 논의가 전개가 온전히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가지고 이런 유심사상, 유식사상이 나온 거죠. 다 참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상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모든 거는 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실 거고 마음인 한에는요. 누가 보고 있냐, 누가 생각하냐, 누가 고민하냐를 다 추적에 들어가면 나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나의 뿌리를 들어가면은 그게 참나고 거의 열반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공을 이해하신. 안 그러고 밖에서 법공을 찾으면 못 찾아요. 마음법이 공하다더라 하니까요. 어떤 스님이나 이런 학자분들은 만물을 쪼개면 진공에는 진공 상태가 나오니까 그게 법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삼천포로 가버린 논리고요. 이 거기서 말하는 공은 우리 텅 빈 우리 순수 참나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마음법이 유심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마음법이 다 참나에서 나왔다. 요게 증명이 돼야지 마음법이 진공 에너지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그냥 물질계의 얘기일 뿐이잖아요. 의식도 아니에요. 진공이라는 그 상태는 이게 정신도 아니잖아요. 그냥 텅 빈 공간이지. 텅 빈 공간에서 만물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불법이라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마음법 유심하는 거는 알아차리는 놈한테서 마음법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차로. 그렇죠?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이거 만져지시죠? 다 하지만 이게 결국 뭡니까? 오감과 감정과 생각에 불과하죠. 그럼 그놈이 어디서 나왔냐? 내가 깊은 잠 잘 때는 오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었는데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깊은 잠 잔 그 자리에서 나왔겠죠. 그럼 깊은 잠 잘 때도 안 자고 있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깊은 잠 잘 때도 안 사라지고 있는 나라는 그것. 그것 그 자리에서 잠이 깨니까 다시 오감이 작동하고 생각이 작동하고 감정이 작동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시 인식하게 된 것. 그래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우주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겁니다. 불교가. 이런 부분 이해되시죠? 선생님, 질문인데요. 예. 그 예전에 그러니까 책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 이렇게 투영된 어떤 홀로그램이라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한 걸 보고서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커서 볼 수 있는 건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답을 이제 못 듣고서 넘어. 예예. 예. 그거랑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컵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각자가 이제 인식하는 그 컵이 지금 다 틀린 거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 근거랑 그걸 이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그분들도 의견이 다양할 테니까 제가 어느 그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게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입장에서만 이견.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밖의 세계는 마음만 관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제 마음에 이 컵이 비친데 제가 이걸 옮겨놨는데 제 마음에서만 옮겨져야지 왜 여러분 마음에서도 옮겨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거를 증상년 그래요. 알 수 없는 인연. 뭔가 알 수 없는 인과 법칙이 작동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마저 부정해버리면 꿈이 돼요. 우리 각자가 꿈꾸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장돼서 나가가지고 일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하루하루는 내 마음이 창조한 거다. 이렇게 이런 논의까지 가버리면 너무 산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 우리 과학하고 그대로 지금 만나요. 과학에서 똑같이 설명하듯이 우리도 엄밀히 들어가면 마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가지 않는데 과학과 절대 충돌이 안 날 겁니다. 더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학은요. 우리가 보는 게 대부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시작된 거지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경험만 있거든요. 이게 같다는 거는 그럴이라고 지금 우리가 전제한 거지 원초적으로는 각각의 경험만 있거든요. 마음의 경험들만. 솔직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했지만 남하고 대화 솔직히 잘 된 것 같으세요? 나는 과연 남의 마음을 솔직히 정확히 알고 살다 갈까? 평생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얘기하고 그러다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에고를 내려놨을 때만 우주랑 하나 된 느낌이 들지 에고 입장으로 살아가면요. 늘 이런 한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 에고를 놔버렸더니 참나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나왔구나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 어떤 물질을 놓고 분석했을 때 분자에서 온자에서 쪼이고 쪼이고 들어가서 낭제 코크까지 갈 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 허공 상태다. 그거를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 이제 그 색증시고 그거를 이렇게 꽤 낮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 한번 저기 대표님이 어때 설명하셨을 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디 강의에서 그 어느 스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도 그 말씀을 하신 거를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말씀하셔서 그게 이게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이거를 예. 분석을 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 마음을 그 분석을 못하는 데는 뜻이 아닌가요? 예, 예, 예. 그런 개념이야. 그거는 이것만 분석한 거예요.
색수상행식 중에 지수화풍이 지수화풍 공이 5대 원소거든요. 지수화풍 그 색을 이루는 5대 원소예요. 흔히 지수화풍만 얘기하지만 공이 하나 더 있어요. 5대 원소를 할 땐 지수화풍 공이에요. 지수화풍이 공에서 나왔다는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체 색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색수상행식의 색에 불과해요. 색 안에서 얘기해요. 색 안에서 이 물질이 저 물질에서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물질이건 에너지건 다 그건 색의 얘기예요. 수상행식은 벌써 다른 얘기예요. 에너지보다 더 미세한 세계예요.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미세한 세계인데 그거보다 더 넘어의 세계예요. 진짜 공은. 그렇죠. 참나라는 진짜 순수한 알아차림은 오온을 넘어서 있는 또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거친 차원 얘기입니다. 물질이 에너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랑 그건 텅 빈 허공이라는 공간일 뿐이고요. 그 공간을 알아차리는 자가 진짜 공이에요. 우리 눈 감고 있으면 텅 비었죠. 허공 속에 있는 것 같지. 그러면 그 허공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허공이지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오감의 대상으로서의 허공일 뿐이에요. 텅 비었다라는 허공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원래 허공이 아닌데 제가 옛날 공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셔서 대답한 적 있지만 현상계에는 현상계에서 그 작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텅 비었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허공은 아니에요. 진짜 이게 허공인가 보다. 우리 참나가 허공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참나를 설명해 들어가니까 허공에서 물질이 나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그거를 그 저기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인지력을 강의하셨던 스님이신가 뭐 교환록인가 뭐 그거 강의를 하시는 스님이. 그 공에 대한 거를 지금 그 과학적으로 이것도 증명이 됐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설명하신 거를 들었어요. 많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잘못된 반야신경 잘못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그거 진짜 진짜 그거 저도 어디서 네. 이런 얘기는요 어디 리포체 분들은 하시던데 네. 이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너무 하십니다. 그게 분석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도인이 되나요?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버렸으니 뭐 이제 우리는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뭐가 이렇게 하나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 내가 도인이 돼야 되는데 법공을 깨쳤으면 견성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원래 견성의 조건인데 그럼 그 과학자분들이 견성하신 건가요? 뭐가 이게 안 맞잖아요. 법공을 안다는 게 뭔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공적 영지를 안다는 측면인데 그냥 물질 없는 그 사이 틈으로서의 허공 이거는 색수상행식 중에 색에서 지수화풍 공중의 허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신결만 봐도 나와요. 그럼 이 자리가 허공이냐 그러니까 그 말 이거 거기 나오잖아요. 저 새소리 들리냐 들립니다. 새소리 듣는 너는 어디 있냐 하니까 아,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허공이냐 아니요 허공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는 느낌 그냥 묘사 정도로 허공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공간이라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식도 그래서 그 허공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색수상행식이 없다는 말을 묘사하고 싶어서 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질이 없다는 의미로 쓰는 그런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거는 그 성철 스님도 하고 다 성철 스님 그 법문 들으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미 색즉시공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MC의 자승 딱 하고 끝내요. 그럼 증명이 됐나요? 그거는 색즉시공의 그 공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반야신경을 이해합니다. 이 공을 이해 못하면은 예. 그래서 그게 항상 걸렸드렸어요. 걸릴만 하죠. 네. 이 얘기를 근데 다 쓰세요. 네. 모든 스님이 다 쓰시는 걸 봤어요, 저도. 그래서, 예. 그, 영성 공부 같은 걸 하는 데서요. 예,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성 공부를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 네. 어렸을 때는 상처나 예.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상담이나 예. 뭐 정신치료나 예. 그런 거를 받은 다음에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 쉽게 말해서 에고가 공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해진다. 예. 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합당식에서는 그런 거 그런 우려를 안 듣게 원래 불법은 안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다른 영상 단체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너무 그런 애고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수행은 위험해요. 자기 기질을 애고를 알면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 합당식은 사단 노트랑 육바라밀 노트를 통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도와줘. 사실은 애니어그램에 아홉 기질이 있고 별자리 열두 별자리 기질이 있고 혈액형에 네 기질이 있고 뭐 나누다 보면 끝도 없죠. 그렇게 해서 막 어디 가면 막 육십 몇 개를 나누고 기질을 다 나눕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기질은요 살아오면서 앞으로 계속 알아가야 될 거고 그 기질에 대해서는 알수록 좋은데 당연히 알수록 좋다는 건 전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근원 처방에서는요 이 불법이나 이런 영성의 진짜 달인들은 인격을 개조하는 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성의 달인들이 전한 법 안에 그런 기질을 다스리는 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오히려 심리학 하는 분들보다 더 근원적인 처방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근원적인 처방이 뭐냐면요. 사단과 육바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애니어그램 아홉 기질이 있다 그러면요. 아홉 기질마다 상중하급이 있어요. 그 기질을 잘 쓴 사람이 있고 못 쓴 사람이 있어요. 각 기질마다. 기질에 잘 활용한 사람, 못 활용한 사람. 근데 잘 활용한 사람들만 쭉 읽어보세요. 사단에 맞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기질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뭔 기질이건 사단만 지키시면요. 본인이 가진 기질을 제일 잘 쓰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하면서 자기 기질도 알아가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근원 처방이 사단을 못하고서는 기질만 안다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제일 잘 쓰자는 게 핵심이니까. 예. 그래서 내 기질이 다른 기질하고 다른 것도 알고 나랑 다른 사람의 기질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인간의 기질을 나누는 그런 것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내 기질만 알고 있으면 남을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핵심이 역지사지니까 육바람의 핵심은 역지사지를 자꾸 하는 중에 사실은 남의 기질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말씀하신 그런 학문들이 다 도움이 꼭 그런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공부하시면서 꼭 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 공황장애 같은 마음도 생기고 과대망상도 생기고 이런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건 많이 알수록 보살도이 좋죠. 다만 근원 처방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처방할 거냐 팔정도 육바라밀이면 다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깨어서 자기 마음을 직시하고 이런 마음은 자명해. 이런 마음은 자명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의 인지를 교정해주면서 자기가 약물치료한 거에 해당돼요. 깨어있음. 인지 교정에 해당돼요. 바른 현실, 있는 그대로의 직시는. 거기에 육바람을까지 갖춰지면 어느 기질이건 제일 상급으로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 변화의 달인이 영성이지 영성하고 인격은 무관하다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럼 그 가르치는 법에 뭔가 문제가 있고 모든 성인들은 인격개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인격개조가 빠진 영성단체들은 좀 조심해야 할 단체고요. 공부를 하다만 단체들. 스승이 공부를 좀 하다가 나온 그냥. 그래서 번호만 있고 점수는 없는. 인격단련은 점수의 과정이거든요. 끝없는 답금.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질과 남의 기질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필수고요. 그런 데서 아마 그런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겠죠. 하나만. 예, 예. 그런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그 참선을 같이 한 예, 예. 그 도반분이시고 저보다 훨씬 예, 나이가 예. 계신데요. 참 이상한 스승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 예. 딸이랑 부인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마음수연인가 아, 예. 글로 가출을 하셨어요. 아이고. 본인은 그런 저희 그런 몇십 년 참선 모임을 회장할 정도로 아하. 그러면 그분의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예예. 예.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런 사단이나 이런 수양을 잘했을 때 예,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고 보는 봐야 되나요? 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의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해봤을 예, 예, 때 예, 예. 제가 제대로 수양을 하면 그 이렇게 저의 가족들한테도
그런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영향이 가야 맞. 근데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참선을 해도 제가 참선에 제 정신을 깨어있게 하면 가족들한테 뭔가 영향은 가겠죠. 하지만요, 가족들이 업을 막을 정도의 영향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자신의 또 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가는데 그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으로 보여줘야 돼요. 육바라밀을 통해 끝없이 그들한테 보여주면요, 갈 길도 덜 가고 맞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가는 영향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계속해서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 마음이 덜 외롭게, 거기 달려가서 매달릴 정도면 뭔가 마음이 되게 외로웠다는 얘기고 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하지 않게 늘 이 삶에 만족하게 기쁨을 누리게 가족관계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느끼게 계속 뭔가 육바라밀을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하면 한 만큼 분명히 잡아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요, 그래도 뭔가 저쪽이 더 그 태어날 때 만약에 좀 사이코패스가 태어났다든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잘 못 받아들이고 또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지는 여전히 둬야죠.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꽤 잡아내고 실수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요, 결국은 육바라밀 사단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나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업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여지가 계속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예. 수행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제가 처음 와서 잠깐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해서 그거 빼고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악강식으로 다시 좀 수행을 세팅하세요. 지금 예. 잘하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연부를 위주로 해서 그러세요. 예. 연부를 위주로 하니까 기운이 좀 위로 뜨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기운이 동하는데 동할 때 몸에 이제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하단전이 충만해가지고 좀 잡아주게 지금 기운이 많이 위로 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꾸 뭔가 그 변화는 많이 잘 느끼는데 좀 실속이 없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요. 앉아 계시더라도 머리부터 기운이 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럼 머리가 좀 많이 맑아지실 거고요. 그런 깨어있음을 즐기시고 그 자명한 사고만 즐기시면 그 뭐 잘못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감이 좋으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다가 몸에 이상 동작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그쪽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좀 끊으시고 이 어떻게든 몸에 기운 충만하게 해서 육바라밀을 잘하겠다든가 사단을 잘하겠다든가 딱 원을 분명히 세우시고요. 난 이걸 공부라고 앞으로 보겠다 해서 좀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공부하시면 이제 또 뭐 나오면은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뭔가 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끊어보시면 그 전하고 또 다른 또 공부의 맛이 있고 그 이렇게 명확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런 공부들 뭔가 줄 것 같지만 더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이상 증후만 자꾸 일으키죠. 그래서 이거는요, 아 이런 게 이런 세계가 실존하는구나 하는 동기부여에선 좋은데 계속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공부는 공부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나씩 쏴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원래 100일 기도했으면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또 다음에 또 하죠. 뭐 하나라도 와야 돼요. 뭐 하나 줘요. 그러면. 공권 없 하늘이 꼭 줘요. 노력하면 노력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면 원리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대로 기운 돌리시고 제대로 깨워서 사시면 큰 도인이 나오시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그런 뭐 저 화장품 비싼 거 한 번도 못 써보고 샘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샘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격이 돼요. 찔끔찔끔 맛만 봤지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써봤다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일어난 현상이고 그런 건 다 충분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솔직히 이 만트라가 그런 몸에 좀 변화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취하면요, 자꾸 뭐 되는 것 같아서 거기 취하면. 그 제가 저는 만트라는 많이는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만트라 하다 보면요, 쫙 등이 그냥 펴지면서 그 전율이 한 번씩 짧게 했는데도 올 때 있으면 더 안 해요. 그냥 느낌이 안 좋다고 더 안 해버리는데, 제가 예전에 맹자를 읽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만트라는 몇 번 해보고 딱 느낌 이상하면 안 해버리고 그래서 맹자를 하나 읽어도 옛날 선비들이 다 그 만트라 힘이 똑같은 스윙을요. 예전 선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죽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까 같이 통령 상태에 들어가요. 자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소리 내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 딱 통령이 됐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활이면요 말이 먼저 나가요. 생각보다 이제 이상한 짓이 나가기 시작해요. 자활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이걸 이게 지금 내 몸이 움직이는 거랑 정신이랑 좀 분리돼 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몸에 일어나. 등이 펴지고. 그래서 그것만 하나 읽어도 리듬에 맞춰 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걸 해서 매천도겠다 매천도겠다 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정신 집중력이나 이런 게 아주 좋아지겠죠. 이제 그 정도 그냥 어디다 쓰면 그 말고 하는 거 말고 공부 제대로 이렇게 돌 제대로 문을 열어 가시려면 그런 것만 해도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좀 저는 권해드리는 게 예. 공부 정로로 제대로 가시면 그걸 가지고 남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그 티베스님들도 경이 부르실 때 예. 이렇게 하면서 예, 다 거기 똑같아요. 네. 우리 옛날 어린애들 천장은 무조건 외우게 시키듯이 거기는 경전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쫙 외우고 있어요. 네. 교육방도 똑같아요. 어려서 머리 좋을 때 일단 외워놓게 시키고 이해는 그 다음에 시켜요. 초등부에서 무조건 외워요. 중등부 가야 이제 논리를 따져봐요. 내가 좀 성숙하니까 이제 왜 이런 말이겠냐 하고 따져봐요. 옛날 천자문도 그거거든요. 무조건 외워놓게 한 다음에 그럼 나이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리듬이 말과 이런 평생 그러니까 외워야 할 정보들을 모아서 딱 주고 무조건 어렸을 때 외우게 시킨 다음에 나이 좀 들면 이제 연구를 시켜요. 이제 이런 식 거기도 똑같이 교육은 우리 옛날 천자문 하듯이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뭐든지요 뭐 하나 꾸준히 하면 도가 통학에서 신통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 신기하죠. 이 참나의 힘은 무궁무진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육신통 아니라도 뭔가 신통이 나와요. 뭐 하나만 꾸준히. 김치만 꾸준히 담그도요. 딱 잡으면 딱 잡으면 그냥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게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게 신이요 근육 하나까지도 다 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가 이 컵을 던졌는데 저 멀리인데 정확히 맞춰요. 거기까지 갈 계산을 신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신은 못해요. 일반 정신은 하나를 꾸준히 한 정신은 신통이 돼가지고요. 내가 못 아는 걸 하고 모르는 걸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그래서 한 분야의 달인이 되려면 신통력 못 얻고 되는 분이 없어요. 얼음 위를 막 달리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통제가 돼요. 운전만 잘하셔도요. 차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눈에 본 것처럼 통제. 포크레인을 가지고 달걀을 깨고 뭐 이런 달걀을 안 깨서 집어서 잘하고 칼같이 잘 깨고 뭐 이런 신기를 부리는 게 기계까지도요 정신이 다 그걸 통제해가지고 부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거 이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느 분야의 달인이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할 걸 자기가 다루는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술에 아주 숙련돼 있어야 돼요. 이론과 실천을 다 겸비하고 깨어서 하다 보면요. 뭔가 알 수 없는 힘들이 더 나와요. 그럼 반대로요. 양심의 달인들은 보살들은 어쩌겠어요. 인격 개조에다가 지금 투자했죠.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해서 인격이 변해가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전념해서 그걸 하시다 보면요. 이상한 힘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나 아닌 것 같이 변해가면 그걸 못 끌어내면요. 달인이 못되고 그럼 달인이 돼야 일지보살은요 그래도 달인이 이제 입문한 거잖아요. 일지보살부터는 그래도 달인이에요. 1급부터 사실은 달인이죠. 그래도 작은 달인이죠. 그래서 달인의 세계 간다는 건 다 똑같아요. 우주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해야 능력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공식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통력 얻는 네 가지 발 사신족이라고 하죠. 신통력의 발들
신통력을 이루는 토대 사여의족이 욕여의족 간절히 원해라. 염여의족 그것만 생각해라. 거기다 마음을 챙겨라. 관여의족 끝없이 연구해라. 정진여의족 끝없이 노력해라. 다 들어있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 기술을 갈고 닦다 보면 뭔가가 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달인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하나만 해도 그걸 만들어내야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자라면 호흡만 잘해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몸 밖에 몸이 나오고. 그럼 사단을 잘하면요. 끝내줘야죠. 남의 마음 읽어내는 힘이 커져요. 딱 보면 금방금방 읽어내요. 그래서 아라한한테는 없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그 18불공법 중에 하나가 중생근기 읽어내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부처님은 금방 보고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잘 못 맞추겠는데 기질을. 그래서 심리학이라도 배워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처님은 금방금방 맞추더라는 거죠. 신통이 동해서 그래요. 사단 육바라밀만 죽어라고 하셔도 역지사지를 끝없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심리학 이런 거 몰라도 맞추게 돼요. 탁탁탁 알아져요. 내 마음을 가지고 과대망상이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범죄자건 과대망상이건 살인자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씨가 아예 없진 않죠. 사실은 모든 기질을 이해할 씨는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거기다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남의 마음을 계속 읽어내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딱 보면 금방 이게 내 마음의 중에 저 마음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가지고 이해를 해요. 내 마음으로 저 마음을 이해하지 이것도 공식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걸로 나는 누굴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내 인격을 엄청나게 단련하다 보면요. 투명하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칠지보살 넘어갑니다. 그거는 보살의 또의 중요한 거는 그 뭐죠 공부에 성취해야 할 그거예요. 목표예요. 보살도가 이걸 못 얻으면 못 해요. 아라한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남의 역지사지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맞추고 보살들은 노력하다 보니까 달인이 돼가지고 못 맞출 것까지 맞춰서 막 해버리는 앞날도 읽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도 보여요. 어느 한 분야 장사만 해도 앞날이 보일걸요. 앞으로 이게 트렌드다. 이거 뜬다. 근데 보살은 보여요. 사람 이렇게 하다가 뭔 일 난다 하는 게. 그러니까 미리 예언도 하고 성경에 보면 다 예언자들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달인이 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이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당한 노력을 계속하면 돼요. 사단 육바라밀 호흡만 죽어라고 해보세요. 이러고 달인 안 되면요.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